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꽤 더운 여름입니다. 오늘 공연을 계획하고 하늘의 날씨를 봤는데 장마철이라서 비가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온다고 그랬다가 또 온다고 그랬다가 오늘 저녁에는 또 이따 한 8시쯤에 비가 또 오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비올 때까지 계속 8시 40분까지 계속해서 팸플릿 위주로 좋은 곡들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주할 곡은 데니 보이 아 목동아를 팸플릿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를 크게 쳐주셔서 제가 연주하는데 더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연주할 곡은 예, 팝송 하나 연주하겠습니다. Dust in the Wind라는 곡을 팸플러스로
연주하겠습니다. 예, Dust in the Wind라는 곡을 팬플러스로 연주했습니다. 다음 곡은 팝송 하나 연주하겠습니다. Forever with You를 팬플러스로 연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Forever with you를 팸플러스로 연주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둘이서 Song of Love라는 곡을 팸플러스로 연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팸플러트로 연주곡 Song of Love를 연주해 드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인배 씨가 작곡한 노래 중에 내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팸플러트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인배님이 작곡해서 트럼펫으로 연주했던 곡 내 사랑이라는 곡을 밴플러스로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김광석 씨가 노래했던 곡이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밴플러스로 연주하겠습니다. 예, 시원하시라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해가 넘어가니까 날씨가 좀 더 시원해진 느낌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팝송 하나 연주하겠습니다. 노노레타를 밴플러스로 연주하겠습니다.
예, 노노레타를 팬플러스로 연주했습니다. 예, 박수를 크게 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초원이라는 노래를 팬플러스로 연주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석양이라는 노래를 팬플러스로 연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팸플릿 연주곡 중에 한 곡인데요. 팬트라움이라는 곡을 팸플릿으로 연주하겠습니다. 팝송 하나 더 연주하겠습니다. The Sound of Silence라는 곡을 팸플러스로 연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e Sound of Silence를 연주해 드렸습니다. 예, 이번에 팝송 나레이션을 하나 하겠습니다. 영원한 나의 여인이여, 나의 사랑은 진실이여, 언제나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는 그대여, 약속해줘요. 당신의 사랑을 준다는 것을. 내 영혼의 이 불같은 열정은 영원히 타오를 거예요. 내 마음은 당신이 주인이지요.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고 안아줄 겁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요, 당신을 지키는 것이 나의 목표예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라는 곡을 팬플러스로 연주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연 마지막 곡으로 철새는 날아가고 엘콘도 파샤를 팸플럿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연주하니까 박수 소리가 더 커서 많이 아쉽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공연 기획 시간이 지금이라서 앵콜곡 얼마든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공연 시간은 약속한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와서 더 많이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